우리 내 식구의 사주를 탁 받아써서 들어봤을 때, 내 대주는 원래 이 세상에 없어야 되는 사주, 사주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사주. 내가 혼자서 이렇게 살아오면, 와야 하는 그런 사주를 가졌단 말이야, 엄마. 먼저 엄마를 바라보는데 그냥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만 나. 눈물이 나. 그냥 좀 애처롭고, 가엽고, 불쌍하다. 그 소리부터 나거든. 엄마야, 고생했어. 애썼어. 이 아빠, 어디, 아파요? 네. 어디가? 내경색. 언제부터 그랬어요? 오래된 걸로 보이는데. 네, 결혼하고 1년 만에 쓰러졌어요. 이게 엄마 1년 만에 쓰러졌는데 이 집안 가중에 뭔가 안 좋은 애군 액살들을 그러니까 살 같은 거를 맞는 이 아빠 사주가 보면 약간 신의 풍파, 신가물 이런 것들 애군을 대신해서 맞을 수 있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 그런 사주를 들고 타고 나가지고 이걸 너무 모르고 살았거든. 그래서 집안 가중에 안 좋은 일들을 이 아빠가 어휘해 보면은 맞고 살았어. 사람들한테 인성 좋다, 사람 좋다, 남들한테 뭔가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 또이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행동을 했을 적에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인정을 받는 사람이야. 어쨌든 뭐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 되게 좋은 사람으로서 있었는데. 집안에 맞는 살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 맞았어요. 그리고 지질이 복도 없어. 일하다가 넘어진 것도 아니고. 뭔가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그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말씀을 억울하다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은 가만히 누워서 얼마나 억울하겠어. 집안 가중에, 응? 살이란 살은 자기가 다 맡고 있는데. 그 흡수, 그러니까 스펀지로 치면 하얀 스펀지에 먹물을 자기가 다, 그러니까 내 집안에 안 좋은 것들은 다. 어찌 보면 엄마한테 엄마 시집 잘 갔다 소리를 할 정도인데. 그잖아. 집안의 우한가한을 이 사람이 대신 다 맞아줬단 말이야. 이 사람하고 결혼할 적에 혹시 집안에 상문이 있었어? 네, 아버지,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사와 같이 뭔가 안 좋은 일이 겹쳐져 있었고 그 기운들에 뭔가 살을 맞았고 또이 여기에서 결혼을 했으면 애들 나이를 봤을 때이 아이가 상문을 감고 태어났고 엄청나게 안 좋게 지금 계속 나도 모르고 귀 닫고 솔직하게 엄마가 귀 닫고 눈 감고 입 닫고 살았어. 이런 데 들어서가지고 좀 풀고 자시고 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엄마가 너무 골을 파는 스타일이고, 내 생각이 조금 옳다라는 그런 고집스러움도 없잖아, 있어. 그잖아. 근데 그죠? 무섭긴 하더라고요, 이런. 근데 무서워하기만을 할게 아니라, 풀어가야 하는 게 있다면, 먹고 사는데 형편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엄마가 살아가려면 어떠한 인연이 지어질 적에, 인간의 인연도 같이 지어지고 신의 인연도 같이 지어져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지어진단 말이야. 영원한 건 없어요. 믿을 만한 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겠지. 솔직하게 다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겠지. 근데 어째 보면 뭔가 끌리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그래도 그때나마 조금 찾아들어서 갔더라면 이 사람이 한 번, 두번 쓰러진 것도 아니고. 맞잖아. 어째 보면은 미련한 곰탱이들 둘이야. 그냥 놔둔 것 같아. 엄마, 아빠, 뭐 나이 얼마 안 됐다입니까, 솔직하게. 근데 어째 보면 오늘 여기 들은 게 뭐냐면 엄마가 역행이 되는 숫자가 있는데 그 역행이 되는 숫자가 이자의 숫자에 내 나이의 이자의 숫자에 역행이 돼.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지금 내 나이가 이자의 숫자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뭔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내가 살아가면 안 돼. 32세, 42세, 어쨌든 내가 신혼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살아왔을 거 아니야. 병고안을 했든 어쨌든 그잖아. 지금 계속해서 살아왔는데 지금 너무 힘든 삶만 살아왔고 내 남편, 내 아이들 건사하는 데만 집중해서 살아왔단 말이야. 내거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살았거든. 맞잖아. 네. 엄마도 발발거리고 다녀야 돼. 여기저기. 살이란 살을 엄마가 맞을 것도 이 사람이 다 맞다 보니까 엄마가 자유롭지 못하게 그냥 갇혀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어찌 보면 조금 자유로워지라는 그런 의미에서 또 이렇게 인연이 지어진 것 같아. 조금 말을 들어도 돼. 겁내지 말고. 근데 자, 집안 가중에 지금도 상문을 끼고 있고 처음에 결혼을 시작할 때부터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올 때부터 뭔가 안 좋은 우한가한으로 시작해서 지금 끝나는 무렵까지 아빠 지금 나이로 봐서 60 하나 넘기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게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를 위해서. 나 죽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완전히 완쾌되고 정상적으로 돌아오지는 못하더라도 차츰차츰 나아져야 되고 엄마가 자유롭게 조금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거 아니야. 그죠? 나는 이 아빠 집안 가중에 안 좋은 기운도 조금 걷고 엄마의 집안 가중 그러니까 엉켰던 그런 실타래를 조금 풀어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시작부터 너무 꼬여버렸어요. 첫 단추를 잘못 깨버렸어. 그지 않아? 엄마. 엄마가 생각해도. 저도 그렇게. 이제는 조금 처음부터 다시 꼭, 뭐, 너는 첫 단추를 깬다 생각을 하시고 다 푸세요. 다시 지금까지 꿰맨 거 잘못 꿰매져 왔잖아. 그럼 다시 풀어야지. 푸셔서 다시 시작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은 나이고 요즘 세상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내 건강도 챙겨 가시면서 또내 대주의 건강도 조금은 나아지더라도 제정신으로 가야 될 거야. 한지고 원지게 자꾸 보내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내 자손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엄마 원래는 삼재가 집안에 세 명이 들면 그 집안에 상문이 꼭 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최근에 돌아가셨어? 4월 30일이에요. 4월 달에. 네. 그러니까 집안 가중에 우환이 닥칠 수밖에 없지. 누가 대신 맞았어야 되는데 이건 또이 아버님이 또 의외 보면은 또 가지고 간 거야. 이 집안 가중에 내가 봤을 때는 100% 물 떠놓고 빌은 조상이 있어. 물어보세요. 네. 집안 가중에 있어요. 이게 신이에요. 여기가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벌전이고 뭐고 이걸 다 치우고 풀어야 될 것들은 다 풀고 가셔야만 내 장남 자손이 살아요. 미안한데 나도 엄마 자식을 키우는 엄마거든. 그래서 자식들 웬만하게 안 건들고 싶은데 이 자손 살리려면은 엄마는 무조건 풀어야 돼요. 풀어 가셔야 돼요. 저희 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 자손 얘도 신 가물이 있고 둘째도 위에도 가물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앞 무슨 재산 유산이라고 이런 거를 물려주겠노 그잖아. 아빠 대에서 끝날 수 있도록 나는 그냥 엄마가 지금까지 고생한 거 그냥 내한테 속았다 생각하고 있잖아. 진짜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조금 웃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그냥 먹먹해. 엄마를 보고 있으면서 아 그냥 어떻게 살았지? 나 같으면 진짜 이렇게 못 살았을 텐데 하는 거. 고지식한 엄마의 성향 때문에 지금까지 엄청나게 고생하고 온 거예요. 한 가지가 딱 정말 모질하다면 신의 기운이 모질래서 엄마가 이렇게 산 거야. 그러니까 신에게 잘못했다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무릎 조아리고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조상이 도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신에서 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은 분명히 계세요.
엄마 집은 지금 귀신의 장난이고요. 어?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럼 귀신을 젖혀야 되는 건 신이 알수 있어요. 그 귀신의 장난, 삼재팔란, 창문 다 들이쳐서 엄마 지금 겨우겨우 버티고 있고 이 사람이 대신, 내 대주가 대신 다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 말 못하면서 얼마나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내가 맞아야 되는지 모르고 두들겨 맞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주도 불쌍하지만 엄마가 내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이 사람 그나마 맞잖아. 힘들어서 누워있고 뭐 그렇게 하면 되지만 엄마가 뭔 고생이고 지금 응? 결혼해서부터 시작해가.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힘들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애들이 크고 그러면서는 그냥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엄마도 참 선한 사람이라 그랬다. 남을 계속 베풀어 가야 되고, 어? 그러니까, 미안한 얘긴데, 엄마한테 미안한 얘긴데, 엄마가 맞아야 할 애군도 아빠가 다 맞은 거 아세요? 엄마가 그만큼 해줬기 때문에 아빠가 그걸 다 흡수하고 있었어요. 흡수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조금 편안하게, 보낼 때 보내더라도 편안하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점을 보면서도 마음이 좀 착잡하다 하죠. 우리가 그냥 이런 점을 보기가 힘들다. 진짜로. 그냥 미안할 정도로. 그냥 좀 편안하게 보냈으면 좋겠고 내이 가물 자체를 밑으로 내려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우리도 보통 무당이 돼서 내 자손들이 무당이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클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처럼 가물 자체를 또 그런 애군 액사를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은 우리 아빠 대에서 끊어버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친정 아버지 같은 경우도 시아버지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그런 상문의 바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심하게 들이찼어요. 결혼도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얼마 안 돼서 경사 상복을 입었을 때 경사는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저질렀다 보니까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뭔가 안 좋게 된 일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을 해왔었던 부분이니까 그거 벌 아니에요. 그냥 풀수 있는 문제니까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아니 근데 진짜로 행복하게 웃고 살 수도 있거든요, 엄마. 진짜로. 그냥 이 아이들 각자의 자리에서 뽐내고 살수 있도록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화이팅. 화이팅 이 감사합니다. 말이 엄마 진짜 엄마한테 화이팅이 될 수가 없어요. 화이팅 할수 없는 사람한테 화이팅 하라면 그거 또한 고역이거든요.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네.